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학 의사 나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건장입니다. 네. 학생이 찾아왔는데 피부과를 다녀도 이게 피부가 안 났는데 피부가 검은데 그 피부에 막 주저지 계속 올라오는데 떼내도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직감을 했죠. 원장한테 환자분들 먼저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쥐젖이나 검은 피부 있는 분들은 피부과를 먼저 가시죠. 네. 그리고 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셔가지고 혹시 뭐 그것을 쥐젖을 이제 때려서 없애줄 수 있으면 미용적으로 없애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해서 색소 침착 때문에 검은게 되는 거는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없애거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피부 병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과를 가시는 게 당연한데요. 그 다녀오셔도 뭐 그때뿐이고 떼어내면은 또 생기고 떼어내면 또 생기고 그러거나 그리고 뭐 레이저로 했는데도 뭐 이거는 잘 안 낫고 계속 검해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쥐젖이 있거나 그렇게 검은 피부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당뇨가 몸에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내당능 장애라 그러고 뭐 인슐린 저항성 단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약간 당뇨 당대사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쥐젖이나 검은 피부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당뇨가 온다고 해서 모든 분한테 다 오는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료를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받던 기억이 나는데 8살인가 밖에 안 됐던 꼬만데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혹시나 이제 해서 검사했더니 당화색소가 한 6.1이니까 이제 내당 장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한 40 정도 높죠. 그 다음에 포마 IR을 재니까 한 6 이렇게 걸린다. 엄청 심한 거죠, 6이면. 네네. 그래서 당화색소를 치료해서 4.9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낮추니까 이제 주저지랑 피부 색깔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니까 세포에서 에너지를 아예 못 만들어내니까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당뇨가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유기상 검사의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런 거는 당뇨 환자들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기능학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실은 이게 다 검진에 들어가야 될 항목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당뇨가 아니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 주로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좀 비만인 우리 저 학생들 또 비만인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비만 세포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또 그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역시나 우리 몸 입장에서는 약간 당뇨 전 단계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쥐젖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색소 침착, 기미라든지 주근깨, 뭐 피부에 어떤 색소가 단순 침착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침착되는 그러한 병과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검은 피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쥐젖도 그렇고요. 그 검은 피부가 되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거를 그 흑색 가시세포증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부가 검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쥐젖 생기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공통적인 그 기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피부가 이제 두꺼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각화증이라고 그러고 각화 형성을 하는 세포가 너무 과증식하고 그것이 이제 과증식해서 두꺼워지면은 그 색깔이 검해지면서 흑색 가시세포증으로 되면서 검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각화 세포가 과증식되면서 그 피부 밑에 있는 그 진피라고 하는 어떤 악효질 세포가 또 증식이 같이 해서 결합돼가지고 볼록 튀어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쥐젖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전을 보면 그 각화증,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과증식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증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그런 쥐젖이라거나 피부가 검게 되는 흑색 가시세포증 그거 외에도 손바닥, 발바닥에 각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손가락에 이런 지문들이 되게 허옇게 잘 되는 그런 각화증이 생긴다거나 발뒤꿈치가 각화가 너무 잘 생기고 그리고 발바닥이 막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지도 모양처럼 막 허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각화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혹시 내부적으로 뭔가 당대사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간이 안 좋으면은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고 당신생이 문제가 되면서 당뇨병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 대사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러한 피부 병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화증에 관련되어 있는 뭐 쥐젖, 피부가 검게 되는 거, 발바닥 딱딱하게 되는 거, 허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아,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또 떨어뜨리고 건강하게 피부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쥐젖이 있거나 검은 피부, 흑색깔 세포증이 있거나 각화증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건강하게, 이제 피부 겉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당연히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산소 공급 열심히 하셔서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면 일단 그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를 잘 하셔서 저탄수식이 하시면서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러한 식단 관리 하시면 좋고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치료 목적으로 조금 더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공급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비타민 C도 인슐린 저항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 공급도 되게 중요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에 어떤 그런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혈관 투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비타민 B군 중에 뭐 비타민 그 B9 엽산이라던가 비타민 B3, 비타민 B1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방송을 보시는 그 여성분 중에서 피부과 가서 계속 하는데 계속 올라오거나 색깔이 개선이 안 되면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